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지 주머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지는 통상적으로 사람 손이 들어갈 정도 되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 허리 밑에서 일반 들어가고, 요 길이는 한 6인치에서 6인치 반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곡자로 이렇게 됩니다. 일자에도 되고 곡자에도 되고, 그런데 저는 곡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늘어나지 않는 테이프를 붙입니다. 여기 바야스 결이기 때문에 이거 붙이지 않으면 쭉쭉 늘어나서 주머니 손 넣으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늘어나지 않게 고정을 딱 시켜줍니다. 여기에 늘어나지 않는 테이프입니다. 다리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테이프 붙이고 주머니감하고 박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아 뒤집습니다. 이렇게 박아 뒤집어서 다림질하고 여기에 박음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감 여기 넣고 이렇게 하면 주머니 모양이 만들어졌죠. 주머니를 박아 뒤집어서 스테이치를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착을 시켰습니다. 떨어졌던 걸. 부착시킨 걸 이제 같이 포개서 주머니 모양들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제 주머니를 다 만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안쪽 면하고, 겉쪽 면하고 매듭을 지었고, 이제 주머니 모양대로 오바락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완성되었죠. 오바로크도 다 쳤고, 이제 주머니 완성된 겁니다. 되었죠, 다. 감사합니다.